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인천 하수도 요금 인상이 재추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2021년 6월 인천대로 전체 구간 중 인천IC에서 도화IC 구간의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착공한다고 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남동구청사 앞마당에 2100제곱미터 규모의 잔디광장이 조성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비노선의 인천 구간인 송도국제도시, 인천시청, 부평 등 세 곳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비노선의 인천 구간인 송도국제도시, 인천시청, 부평 등 세 곳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오는 9월까지 자치단체가 환승센터 사업 구상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평가단을 구성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며 국비는 50에서 70%가 지원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를 GTX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인데요. 인천시도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GTX역 주변 도시계획과 상권,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화된 입지를 찾겠다는 구상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남동구청사 앞마당에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2100제곱미터 규모의 잔디광장이 조성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존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무대시설 2개와 계단식 의자, 앉은벽을 설치한 광장은 앞으로 야외 결혼식과 버스킹 공연, 열린 토론회, 전시회, 기념행사 등 각종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1일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개장이 잠시 연기된 상황이고요. 남동 구민이라면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중 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